자, 따뜻한 송이 수프와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화목. 네, 거기에다 또 이제 간식, 과자하고 빵. 아유, 어우, 진짜. 이제 순수한 목재들은, 네, 이렇게 불멍을 하면서 따뜻한 송이 수프를 먹으면서 지금 이 시간 보내고자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. 맛있네요. 갑자기 먹방으로 바뀌었네요. 이게 항아리 돼서, 네, 약간 좀 뚝배기 같이 이렇게 끓여도 좋습니다. 아우, 나중에는 진짜 이게 이 화목을 이렇게 지금은 이제 파레트 때문에 제가 처리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거를 태우는 과정이 있는데 태워보니까 냄새가 좀 나고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. 나중에 이제 참나물을 그냥 1톤을 그냥 사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넓은 저희 주차장 텃밭에다가 나무를 부려가지고 그거를 전기톱으로 좀 잘라서 조금씩 조금씩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겨울에는 또 이제 그런 묘미가 있어요. 제 예전에 아는 분이 병난로가 집에 있었는데 그 병난로 떼는 즐거움이 크잖아요. 네, 이것도 생긴 게 병난로 같이 생겼어. 이런 나무는 아주 좋습니다. 네, 냄새도 안 나고 100% 순수한 나무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. 이런 거에다가는 이제 삼겹살 구워 먹어도 좋죠. 근데 이제 삼겹살 구워 먹기엔 좀 그렇고 화목이 좋긴 좋아요. 저기 저 참나무. 네, 참나무는 또 이렇게만 때우기엔 너무 아까워. 하여간 뭐 그런 장단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따끈따끈하게 피어오르는 수프 향기와 아주 화끈화끈한 이 화목난로의 조화가 아주 잘 어울리는 순간입니다. 아이고, 아주 보기 좋은 시간이네요. 저와 자, 이제 선풍기 좀 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또 라디오 이 시간 또 한번 라디오 한번 들어봐야죠. 어쩔 때는 주파수가 잘 맞다가 또 어쩔 때는 또 안 맞고. 네, 클래식을 들으면서 이 시간. 아이고, 연기가 또 나와. 자, 아주 좋습니다. 자, 불멍하면서 불멍을 불보기창을 딱 만들면 참 좋은데 네일 유리를 사다가 글라인더로 따가지고 낄까 지금 그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. 제발 그러지 말자. 근데 그리고 네일 실리콘을 싸가지고 가장자리 마감하면, 네,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아주 짤막한 영상들을 좀 많이 찍게 되네요. 왜냐면 또 이렇게 따뜻하고 또 이렇게 또 좋은 모습을 또 너무 아까워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됩니다.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한지는 뭐 제가 또 다른 학원 또 채널이 있어요. 거기도 뭐 그냥 많은 분들이 또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거의 300명 가까운 구독자들도 있고 한데 사실 이제 찐 구독자라는 개념은 사실 요즘은 좀 무색한 것 같아요. 근데 새롭게 새롭게 잠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저는 뭐 찐 구독자 아니더라도 저의 삶을 이렇게 담아서
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이런 것도 만들었고 이런 것도 했구나 하는 거를 또 이제 제 기억 속에는 또 이게 또 한정적인 게 있잖아요.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거를 추억하고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유튜브라는 게좀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제 아들의 또 성장 후기는 비공개 계정으로 해가지고 비공개로 해가지고 또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거든요, 유튜브에. 네. 자, 어쨌든 그런 다양하게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, 유튜브라는 거는. 또 이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, 유튜브는 또. 네, 시간을 이제 그냥 꾸준히 하는 거지 뭐 이걸 단박에 대박 뭐 주식처럼 확 올렸다가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. 자, 어쨌든 참 즐거운 이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화목나루를 쬐면서 수프를 딱 먹고 있습니다, 저는. 네. 자, 행복한 시간 되시고 여러분들도 편안한 또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